혹시? 저돌적인 김상천 선수라면? 저돌적인, 네. 돌격 모드 나오나요, 설마, 여기서? 이거는 근데 아무리, 에,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네. 이게 왜냐면 부담이 너무 큰 게, 그 나중에 여기 역습당하면 이쪽도 지금, 잘못하면 여기도서 여기 대마도, 이거 하나만 보고 올인한 거라. 제가 자리 착각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출기고요. 김상천 선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김상철 선수 쪽이 시간이 남아있네요. 네. AI는 지금 국면을 백쪽이 조금 편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 우상의 형태가 또꽤 두터워 보이는데, 백이 네. 약간 편한 흐름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봤을 때는 흑도가 해볼 만해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확정가가 많은 백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이 바둑의 관건은 상변을 누가 가느냐. 그것에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상변을 백이 갈 가능성이 이제 누가 가느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백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여기 띄웠을 때 이쪽이 뭐 쉽게 안 돼요. 단수 다 쳐놓고요. 막아버리면 쉽게 안 돼서 글쎄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올인 가나요, 진짜? 밀어붙여서. 이게 또 김상철 선수의 색깔에 가깝긴 합니다. 저 치면 띄어서. 여기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차하면 이쪽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끊는다든지 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끊어가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요. 저 치고 저친이두 수예요. 근데 이렇게 막을 바에는 이두 수가 없는 게 낫습니다. 이 교환이 없는 것이 낫지? 지금은 교환이 있으니까 단수 치고 느는 게 선수로 들으니까. 밀어도 저 쳐서 두면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상변 뺏기거든요. 아, 이거 화끈하게 끊어갈 것 같네요, 지금. 너무 놀라셔서. 재채기가 나오네. 김상철 선수가 하나 젖혀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한 5분 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아둡니다. 역시 무리라고 판단했을까요? 아, 근데 그럴 바에는 저친수로 이렇게 지키는 게 낫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젖혀들 바에는. 왜냐면 여기 집 불어나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대신 여기에 백한 방이 온 것은 네,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뭐 김민석 선수가 여기서 뭐 안전 운행을 한다. 뭐 이런 자리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어? 뭐 충머리 방지 느낌인가요?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지금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교환 자체는 득이 없습니다, 일단.